기쁠 희에 넓을 광을 씁니다. 그래서 왜 얼굴이 넓은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제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기쁨이 넓다. 넓은 기쁨. 옛날에는 별로 제 이름이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성경적인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표현이 참 많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쁨이 하나님으로서 표현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이름 때문에 얼굴이 넓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이지만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성경적인 찬양이 무엇일까를 하나하나 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직접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은 실습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적용을 하셔야만이 이번 강의가 좀 소화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모니터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것을 하나하나 보고 그게 따라서 함께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음성으로, 그 다음에 손으로, 몸으로. 그 다음에 음성으로 세 가지, 손으로 세 가지, 몸으로 세 가지. 그래서 모두 아홉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강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소제목을 하나 나누고 바로 적용할 겁니다. 바로 하나 나누고 또 적용을 합니다. 어떤 것은 사정상 적용이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통합을 하는 게 좋은 게 있고, 어떤 것은 1, 2비면 끝나기도 하고, 어떤 건 10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전혀 적용을 안 하면 오늘 강의는 상당히 일찍 끝날 것이고, 적용을 과하게 하면 뭐 좀 너무 늦게 끝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입으로서부터 맨 뒤에가 춤추며 하거든요.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의 적용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어렵겠죠. 저도 어렵습니다. 자, 40이 넘어가니까 뭘 해도 숨 차더라고요. 솔직히 이 강의 하기 싫습니다. 저도 뭐 다 해야 되니까, 강사도. 강사 안 하고 뭐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면 현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강의는 예배에 가서 찬양에 관해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뒤로 갈수록 잘 안 되어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제 성경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놓겠죠. 당연히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대로 찬양하십시다. 그렇죠?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네티즌들에게 개독교 소리 듣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찬양을 하면 찬양을 통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겠죠. 물론 전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은혜 받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만, 찬양에 가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대로 한다고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가사대로 찬양하십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가사가 무릎 꿇으려면 무릎 꿇어야 되고요. 가사가 일어나려면 일어나야 되고, 가사가 외쳐라면 외쳐야 되고, 가사가 손 들려면 손 들어야 되고. 그죠?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인도하든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초등학생이 인도해도 상관없어요. 가사대로 하는 거니까. 제발 가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기준이랄지라도 저희 주관적 의견이 많이 있는 것이고,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사실 성경 말씀이에요. 귀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 놨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찬양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앞뒤 분에게 얼굴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하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성경에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열두 제자 중에서 힘이 가장 셌대요. 배를 드니까. 자, 이 베드로가 밤에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만선의 기쁨을 누렸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러한 만선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모나미 153, 그게 153마리를 뭐 잡은 것을 기념해서 기록을 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도 집사님이 얼마 전까지 사업을 하셨는데 상호가 153 상사였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지을 때는. 인천에는 어느 호프집 이름이 153인 데가 있습니다.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호프집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뭐 이렇게 신방을 가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름을 지을 때 항상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베드로가 한 일을 기억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건 무지하게 많은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내가 받고 싶은 것만큼이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하면 받고 싶은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씀대로 깊은 곳에서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통한 역사가 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좀 기대도 하시고 소망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종종 들어요. 말씀대로 찬양하다가 허리디스크가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찬양하다가 경비통이 나왔습니다. 뭐 두통이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찬양하다가 뭐 관절통이 나왔습니다. 뭐 말씀대로 찬양하다가 요실금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여러 얘기를 들으니까 뭐 아멘을 아는 거 보니까 다 건강하다는 얘기인데 뭐 감사한 일이죠.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뭐 잘못 뛰어서 발목이 삐끗했다. 뭐 그 다음날 알이 베개가지고 못 걸어다녔다. 뭐 이런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한번 말씀대로 찬양하면서 기대와 소망도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런 창조적인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날 때에 그 교회를 사람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고 떠났을 때에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탁하고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사람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주와 및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견고케 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견고케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의 무엇인지 누리는 시간 얘기해 주시옵소서. 또한 서신서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정말로 그 말씀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참 자유함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만 크신 영광을 받으시도록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파트 음성으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첫 번째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 강의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을 입으로 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찬양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 음악에 대한 좀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악기가 있어야 되고 노래가 있어야만이 찬양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에만 의하면 그냥 입으로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음치이기 때문에 찬양 못합니다. 그것도 아니죠. 음치이기 때문에 노래를 못하는 것이죠. 찬양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음치일수록 입으로 하는 말이 많을걸요. 음치의 특징은 박치예요. 자기 박자가 있고 남의 박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엇박으로 계속 눈치 보면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가들을 세우면 베이스 파트인데 테너 파트인데 자꾸 소프라노를 쫓아서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솔로까지 쫓아서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 본인이 쫓아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치라고 해서 노래를 못하는 것이지 찬양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다 찬양할 수 있다. 그러면 입으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나님 그 자신과 하나님의 행하신 입을 입으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용서하신 거룩함에 대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얼마든지 입으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간증을 떠올리면 됩니다. 간증이 어떨 때는 설교자의 메시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어지죠. 작년 1월 달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인천에 한 이제 청년부 예배에 가서 찬양에 관한 이제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요 강의를 나누었는데 강의 분량이 많이 있어서 두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눴어요. 근데 두 번째 주에 갔을 때에 한 청년이 찬양하기 전에 5분 정도 간증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사이 안에 이제 2박 3일 동안에 이제 청년의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눈 건데 강사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예배가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토론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수련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아무리 읽어도 이 책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찬양해도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해 간 담배를 한쪽 구석에서 계속해서 이제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담당 목사님한테 걸렸대요. 부르더래요. 너 아무래도 이번에 수련회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옆에 보니까 찜질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찜질이나 하고 집에 가라 하고 찜질방으로 보내버렸대요. 저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청년을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 뭔가 뒷감당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 절대로 그런진 못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간 이 청년은 뭐냐 이거죠. 진짜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찜질방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TV를 보면서 찜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더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혼자 있을 곳이 어딘가 막 찾아다녔다 보니까 수면실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수면실에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면서 혼자 개인 부흥회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이틀의 수련회를 끝나고 교회 그냥 온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찜질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예, 찜질방 갈 때 약간 긴장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27살 청년인데 20살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7년 동안 얼마나 개판으로 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 줄 아냐고. 내가 이렇게 간증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5분 간증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청년이 함께 이제 음악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아, 그 형제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난 거구나.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라 높이 계신 하나님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니까 청년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분명히 여러분 교회도 찬양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학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서부터 모임에 음악 써야 된다는 부담감 버리세요. 악기하고 노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버리십시오. 한 주간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을 초대해서 2, 3분 간단하게 듣고 그 다음에 음악을 써도 찬양 예배는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명을 초청하는 게 좀 어려우면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서로 짝을 지어서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음악을 써도 훨씬 더 예배가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그 어떤 음악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첫 강의 끝났습니다. 적용 들어갑니다. 자,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이루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짝을 이루어보시죠. 양옆으로 앞뒤로. 세 사람이면 너무 많아요. 두 사람씩 모두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안 하면 여기 있을 필요 없는 거니까 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씩 이동을 해야 될 분들은 이동도 하시고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을 나누시면 되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시면 되는데 왕년의 하나님은 나누지 마시고 신선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1월서부터 오늘 1월, 그러니까 딱 1년, 그렇죠? 2007년 한 해서부터 오늘의 얘기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한 부분, 떠오르는 그 한 부분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 1인당 40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하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좋으세요? 혹시 후회됩니까? 막 화난다, 막 자기 혼자 강의할 것이지 이게 뭔 짓이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오히려 들으면서 약간 놀랬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옆에 계신 줄 알았는데 제법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정말 그랬습니까? 한번 여쭤보시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런 학교에 올 리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이젠 적극적으로 나누십시오. 시킬 때까지 뭐 눈 안 마주치려고 막 고개 숙이고 뭐 이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누세요. 하나님 하신 일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겠죠. 뭐 전처 앞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만 뭐 시간이 허락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한 자매가 일어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취직을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사장님이 출장을 가면서 자매에게 통장과 전표를 맡겼습니다. 자, 은행을 갔는데 문제는 전표가 사라졌어요. 돈을 못 찾죠. 회사로 갔더니 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돈 찾아오라고. 근데 잃어버린 전표가 있어야 돈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길 밖으로 나갔대요. 그래서 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전표 좀 찾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종이 한 장이 땅바닥에 막 굴러다니더래. 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전표예요. 주워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썼답니다. 완전히 믿거나 말거나 수준이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들었으니까 와, 하나님은 별걸 다 챙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다른 교회에서 한번 나눴을 때는 한 자매가 일어났어요. 대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2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총장님의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편지를 썼답니다.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돈 달라는 얘기일 텐데. 근데 두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휴학을 하라나 보다. 그래서 휴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총장님이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주셨습니다. 빨리 등록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자매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나십니까? 아니죠. 굉장히 도전되어지죠. 아, 나도 돈 없을 때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 편지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은 안 떠오릅니다. 그럴 줄 알고 다 방어 기도를 하고 왔기 때문에 떠오르잖아요. 자, 그 지금 나눈 것이 다 1분 안에 나눈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금방 있어요. 와, 난 진짜 놀랍다. 진짜 별걸 다 챙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악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입으로만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찬양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나눈 것을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또 적용할 때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편 전체는 다 노래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어요. 근데 이제 100편 2절에 노래가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무엇으로 여호와를 섬기며요? 기쁨으로입니다. 분명히 인상을 찡그리며 무표정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입니다. 제가 아까 성경에 기쁨으로 즐거워 뭐 이런 표현이 많다는데 여기 나온 거고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은 예배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릴 때 노래하면서.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부른 것도 있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아도 노래하지만 기분 나빠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노래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노래를 하면 노래하는 사람이나 단체나 교회나 더 나가서 노래하는 나라와 민족의 상태를 나타낼 때가 아주 많죠. 예를 들어서 반달이라는 동요,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이게 굉장히 천천히 불러야 되는 동요이죠. 일제시대 배경을 갖고 있는 거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 한가운데 떠있는 반달을 보면서 조선 한반도로 연상을 하는 거죠. 삿대도 없고 돛대도 없다는 얘기는 나라의 주권이 없는 일제 치하상을 말하고 서쪽 나라로 간다는 것은 해방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노래를 만들고 보급하고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을 생각하니까 울면서 불렀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을 전혀 몰랐던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그거 갖고 쎄쎄쎄를 했어요. 선유위를 하는데 누가 더 빨리 하나 시합까지 했습니다. 이건 배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구슬프게 거의 울면서 불러야 되는 것이 반달이라는 동요다. 그래서 노래 하나가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유행가죠. 유행가를 들어보면 그 세대의 정서가 어떤지 알 수 있고 시대적인 상황이 어떨까, 정황이 어떨까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찬송이라는 것은 찬송을 부르는 개인이나 찬송을 부르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잘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운전하면서 걸어다니면서 흥얼흥얼 나오는 찬송가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나의 영적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런 게 자꾸 나오면 그 의심스러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 찬양은 신앙생활한 지 6개월 만에 정리를 해야죠. 10년이 넘었는데도 늘 그러면 이런 데 계시면 안 됩니다. 주차장 가서 빨리 회개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는가? 어떤 찬양에 반응을 하시는가? 은혜를 받는가? 모르겠어요. 광림께 늘 찬송가 202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미도 그때만 은혜 받습니까? 혹시 2절 가사에만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 그만 옷을 찢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까? 뻔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음란한 성도들만 몰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 팀은 주로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가? 우리 공동체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은 어떤 찬양을 주로 좋아하는가? 어떤 찬양에 주로 반응을 하는가? 예, 뭐 알아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인도한다라고 할 때는 객관적인 정서 속에서 인도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자기 감정에 좀 매이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노래라면 노래하는 사람이나 단체나 교회나 더 나아가서 노래하는 나라와 민족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예는 군가가 아니겠습니까? 군가는 오로지 전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군가를 부르면서 뒤로 후퇴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총을 들고 씩씩하게 후퇴하는 거예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불가능이죠. 가사가 앞으로인데 어떻게 뒤로 후퇴하면서 군가를 부릅니까? 그것도 씩씩하게 후퇴하면서 말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데모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데모가를 힘있게 부르고 그래야 짱돌을 멀리 던지고 화염병을 잘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의 특징이에요. 노래가 방향을 결정하는 놀라운 힘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찬송이라는 것은 찬송을 부를 때에 성령의 운행함이 노래 위에 성령의 운행함이 있기 때문에 전 훨씬 더 힘이 넘치고 훨씬 더 방향이 명확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사대로 찬양하기를 자꾸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의 찬양하는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대로,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공동체의 나의 개인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이건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그 리그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독교 음악이란 없습니다. 기독교 가사만 있을 뿐입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과연 내가 부르는 찬송에 나의 인격을 싣고 있는가? 내가 부르는 가사에 나의 삶을 싣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좀 심각해진다는 것을 참 많이 알게 되어 지금. 내가 부르는 가사를 내가 얼만큼 이해하는가? 혹시 그런 찬양 아세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아십니까? 근데 가사가 마음에 드냐 이거죠. 이 세상의 부요함보단데 이 세상의 좋은 친구 어차피 없었어요. 나의 꿈도 없었죠?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걸리잖아요. 이 세상의 부요함. 어떤 놈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개사를 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 좋아 이 세상의 좋은 친구 좋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좋아 정말 좋아 냅두소서 주님 나를 놓아주소서 어느 가사가 마음에 듭니까? 어떨 땐 개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죠? 이해를 하시겠죠? 저희 교회에서는요 금지곡이 하나 있어요. 찬송가 중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악을 골짝 핀들에도 갈 것도 아니면서 왜 부르냐 이거예요. 괜히 그거 불러놓고 정제감 받지 말고 차라리 부르지를 말라는 거예요. 저는 현명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내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를 얼만큼 이해하고 나의 삶을 싣고 나의 인격을 싣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사대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특히 이제 찬송 중에는 스크립처송이라는 게 있죠. 요즘은 분류를 안 하는데 한때는 좀 분류를 했어요. 스크립처가 이제 말씀이죠. 말씀이 인용된 찬양.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말씀이 인용된 찬양을 참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갔는데,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불렀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그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부른 거죠. 그 말씀 자체도 능력이 있는 데다가 노래에 힘이 있고 성령의 운행함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넘치고 훨씬 더 방향이 명확하게 되지 않겠는가. 예를 부흥이나 비전을 들었는데요, 부흥 같은 경우는 느헤미야 말씀이 거의 배경이 된 것이고 비전은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과 비전을 언제 가장 많이 불렀냐면 IMF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불렀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한국은 가망없다라는 평가를 내릴 때 한국교회가 부흥과 비전을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가 부흥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갑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좀 말씀이 인용된 찬양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역시 또 선곡이 중요한 것이겠다. 사람들이 아는 찬양을 대충 짜깁기만 해서 만들 문제가 아니라 이 찬양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겠는가? 거기에 따라서 선곡이 돼야 되겠고 아마 그 선곡에 의해서 공동체가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시간에 이제 노래에 대한 이제 적용을 할 텐데, 다른 노래들은 이제 늘 하시는 거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초대교회가 이 세 가지 노래를 불렀다는 것인데 이 중에 하나를 좀 적용을 하고 싶어요.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낭송하면서 찬송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겠고요. 찬미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작곡법으로 인해서 창작된 노래다라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신령한 노래. 요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미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시편과 요한 계시록을 읽다 보면 새 노래라는 말이 한 9번 정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신령한 노래와 또 영혼의 찬미와 새 노래의 어떤 부분은 함께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노래는 이 땅의 노래랑 상당한 차이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교회사 2000년이 넘으면서 이 신령한 노래에 대한 전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찬양 예배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던 아무튼 전 세계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영어라면 spontaneous song, 그러니까 spontaneous, 즉흥적인, 자발적인 노래, 즉흥적인 예배가 갈수록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불러지는 걸 볼 때에 신령한 노래랑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아멘, 아멘, 아멘. 악보상에선 아멘을 세 번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더 많이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니면 가사를 바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아멘, 경배요.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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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앞에서 불렀던 이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와 상관없이 자기만의 멜로디, 자기만의 가사로 각자가 알아서 부릅니다.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나온 찬양 앨범을 듣다 보면 제목이 방언 찬양기 있습니다. 들어보면요, 주 경배해, 주를 경배해 하다 조금 있다 지들끼리 방언도 뭐라고 수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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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영어로 찬미를 말했을 때는 방언에 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영어로 찬미를 말해요. 그래서 방언 찬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기만의 멜로디, 자기만의 가사로 각자가 알아서 부르거나 아니면 방언으로 노래하거나,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게 자연스러우신 것인지 이상한 건지 조금은 궁금합니다. 자연스러우십니까? 이상합니까? 대답했군요. 제가 맨 처음에 방언 찬양을 딱 접했을 땐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전 그때 당시 방언 자체를 이단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방언으로 노래를 하니까 이단 중에 이단이구나, 완전히 사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방언에 관해서 뭐 논란이 이제 뭐 사라진 지 꽤 오래됐어요. 어느 날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방언으로 노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어려워할까? 내가 어려워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받았던 음악 교육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음악은 대부분 클래식적인 것을 오랫동안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붙잠 살려야 됩니다. 예, 찬송과 경연대회한테 붙잠만 살렸다고 5점 감점. 그렇죠?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절대로 선곡하지 마세요. 어떤 건 붙점이 있고 어떤 건 붙점이 없기 때문에 부른 사람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반드시 10점 감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작곡자 의도대로 지휘자 의도대로만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음악은 클래식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뭐 여러분의 팀을 보세요. 왜? 너무 잘해서 주눅이 듭니다. 상당히 즉흥적인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도 창이라는 음악이 있잖아요. 그 명창들이 어떤 건 10시간 이상씩을 한대요. 한 자리에 딱 서서 10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인간 문화재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모든 것을 똑같이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패턴 속에서 즉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한 분이 설립주일을 맞이하여서 특성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분은 출애굽기 전 과정을 50분 동안 창을 하신 분이에요. 저에게서는 시간이 없어서 한 15분 정도만 했는데 10가지 재앙에 대한 대목을 했을 때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요. 한번 흉내를 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디 이 재앙 저 재앙 우르릉 꿍꽝 내 이놈 바로야. 그거 저도 합니다. 그분이 딴 데 가서 뭐라고 하는들 아무도 몰라요. 더군다나 시작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문종동계 17주년을 맞이하이야.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완벽하게 즉흥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가사를 저희 교회 그날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교회 음악 안에 얼마든지 즉흥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자, 선교지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요. 깊은 부족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의 음악이 없습니다. 토속적인 멜로디에서 토속적인 그 노래에서 이제 토속적인 멜로디에서 토속적인 가사를 빼버리고 성경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그들의 찬송가가 되어집니다. 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에 한번 이제 즉흥적인 노래를 신령한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 반 걱정 반이죠. 예, 예, 좀 나와주세요. 예. 어떤 찬양을 하면서 할 거냐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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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주 쉽습니다. 몰라도 뭐 다 금방 할 수 있는 찬양이고. 이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제가 저만의 멜로디, 저만의 가사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은 못 가르쳐 드립니다. 즉흥적인 거니까. 가르쳐 드려봐야 뭐 소용도 없습니다. 뭐 할렐루야만 뭐 계속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뭐 사랑합니다. 경배여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뭐 얼마든지. 예. 아, 단순 실습은 아니에요. 내가 아까 입으로 나눴던 하나님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신실하신 주 등록금 감사 별걸 다 챙겨주셨네. 뭐 그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각자의 고백은 아멘만 계속 하셔도 되겠고 또 방언으로 노래를 하셔도 되겠고 어떤 분 이참에 한번 방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럼 방언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자연스럽게 터틀리안 같은 교부 신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알렐루야는 단순한 말에다가 단순한 멜로디를 반복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조금 더 이상해하지 말고 좀 믿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예배 때 그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그만 받으시고 그만 긴장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 때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주의 영으로 인해서 좀 자연스럽게 좀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하셔도 되겠고 손을 들고 하셔도 되겠고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시고 또 이 찬양 다음에 약할 때가 감 대신에 한번 해보기도 하고 혹시 가사를 뭐 바꿀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역시 즉흥적인 노래하게 되어지면 즉흥적으로 주님을 노래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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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예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합니다 내 맘을 들여서 이건 배합니다 yeah.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라 yeah.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께 할렐루야 홀로 온 맘을 다하여서 온 뜻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yeah, yeah. 내 삶을 들여서 yeah. 여기 계신 주님께 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올라라바라스키엘로 폴로 예야라바라스키엘로 예야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지어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자매님들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형제들은 예수 어린 양 예수
형제님들이 십자가제 사셨네. 자매들이 예수하리며 십자가제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나의 모든 것 다 함께 예수 어린 양 예 존귀한 이름 예수 오 나의 왕 높임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오스칸라 폴로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자유케 오마디 놀라우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시네 예 사람만 치유하고 유쾌케 하시네 치료자 되신 예수여
알라 폴로 히알라 바라 스키알라 폴로 히안달라 바라 바라 스키알라 페레 예 주님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 임하소서 우리 다스리소서 주의 손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와십지자 왕의 신 예수님 예.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래 오 예수여 어린 양 예 존귀한 내 삶을 다해서 예수 어린 예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럼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별로 안 불러요. 큰일입니다. 목사님의 이름을 너무 많이 부릅니다. 아니요.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언제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를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노래의 제목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따 또 나와주세요. 잘 되십니까? 전 할 수만 있으면 온 교회가 신령한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멜로디, 자기만의 가사로 각자가 알아서 부르는데 구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또 치유함도 훨씬 많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면서 그렇죠? 계속해서 혹시 여러분 교회에 이런 시간이 있게 되어지면 이제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길 권하고 또 여러분들의 팀이 또 함께 찬양 인도하실 때 한번 믿음으로 하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커서 오랫동안 나누세요.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성경에 외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소리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역시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기분 좋아도 외치지만 기분 나빠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자요. 그럼 아까 입으로 말한 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등록금이 채워진 자매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제 큰 소리를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게 큰 소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즐거워 외칠지어다. 제가 외치기 외쳤지만 별로 즐겁진 않습니다. 즐거워 외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즐거워 외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찬양하자고 분명히 인사를 했으니까 말씀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할렐루야예요.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랄 플러스 야. 야가 여호와, 야훼의 준말. 할랄 찬양하다, 자랑하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이 할랄이라고 하는 것이 찬양하다, 자랑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번역을 하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다.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할렐루야는 너무 은혜롭다든지 너무 멋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니면 할렐루야. 아니면 할렐루야.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이거 원어에 충실한 게 아닙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른 것도 아니에요. 원어에 충실하려면요. 할렐루야.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저를 판단했으면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어에 무지하게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말씀을 히브리어로 쭉 보면 찬양에 관한 여러 용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할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시편의 찬양은 무지하게 시끄러운 거예요. 요란스러운 겁니다. 찬양은 원래 기쁘게, 즐겁게,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아까 스크립처송을 얘기를 했어요. 말씀 인용된 찬양. 시편 66편 1절이 인용된 영어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Make a joyful noise unto the Lord. 자, 뭔지 모르겠죠? 자, make, 만들어라. A joyful noise를 만들어라. Unto the Lord, 주님께. 자, 그러니까 joyful, 즐거운, noise가 무슨 뜻이에요? 소음. 소음이 어떤 거예요? 이게 소음입니다. 이게 소음이에요. 이게 소음이다, 이거.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우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찬양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음치라도 아우! 이런 거 해요. 또또또또또또 이런 거 합니다. 허가닥 뭐 이런 거 해요. 그렇죠? 물론 이제 혼자 그냥 하면 좀 이상하게 보이고 예배 때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Make a joyful noise unto the Lord. 자, 그러면 우리가 큰 소리 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마치 운동선수가 한 골을 넣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자, 우리 2006년도 독일 월드컵 때 토고전 이천수가 한 골 넣고 안정환이 역전골을 넣었네요. 다 보셨을 텐데 뻥 넣었을 때 온 가족이 일어나서 와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개그 가족이죠. 이 같은 와로도 종류가 다른 거예요. 진짜 힘있게 와 외쳤을 겁니다. 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외치니까 와와로 들리는 거고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이천수 너 잘했다, 안정환 너 잘했다는 칭찬의 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 외친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표현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칭찬하는가. 자, 성경에 송축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이건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자, 영어로는 대부분 블레스를 써요. 그렇죠? 블레스 자체가 축하하다, 칭찬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바라크라는 이제 원어를 쓰는데 이 바라크가 축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어상에서 나를 축하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하하고 칭찬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십시오.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축하와 좀 칭찬이 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적용은 그 다음 거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딱 따로 적용을 하면 굉장히 썰렁해집니다. 예. 자, 두 번째 파트, 손으로. 손으로의 첫 번째는 손뼉으로. 자, 또 성경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고 또 나왔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없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손바닥을 치고라고 돼 있어요. 손바닥을 치고. 그렇죠? 저는 돌아보면요, 고등부 때까지 교회에서 예배 때 한 번도 손뼉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손뼉 치는 것을 세속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거룩한 책이라는 성경에 손바닥을 치고가 있어요. 얼마나 거룩한 행위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말씀에 의하여 믿음으로 손뼉 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아도 손뼉 치지만 기분 나빠도 손뼉 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만맨들아 손바닥을 치고라고 돼 있으니까 단순한 박수 정도가 아니라 갈채까지 포함이겠죠. 당연히 칭찬을 의미할 겁니다. 사람이 좀 큰 소리 외치면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독일 월드컵 때 그 프랑스하고 했을 때가 새벽 4, 5시에 했었잖아요. 저희 집에서 저만 봤죠. 박지성이 막판에 한 골 넣었을 때 저도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박수 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구나. 그러니까 좋은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 방송을 떠올리면 되죠. 인민박수. 그렇죠? 우리는 어릴 때 이제 인민박수를 했어요. 김일성이 한참 살아있을 때 인민박수는 정말 많이 따라서 했습니다. 워낙 특이해서. 근데, 김정일이 위원장 되고 나서는요, 다른 갈채가 TV에서 나왔었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반복하기 얼마 전까지 TV에서 자주 나왔었는데, 그 김정일이 단상에 서 있고, 수많은 인민군들이 사열을 하면서 울어박고 함께 박수를 치는데 정말 도전되더라고요. 어떻게 했길래 도전이 됐는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상상하시고 제가 수만 명의 이제 인민군이라고 상상하시고 조금 이상합니다. 대충하다 끝날 테니까 보자마자 잊어버리시고 웬만하면 비디오도 찍지 마시든지 편집을 해주시든지 제가 민망하거든요. 예. 자, 한번 여러분들 김정일 위원장 제가 수만 명의 인민군
기억 안 나십니까? 잊어버리십시다. 제가 그것을 보고 저거다 저거.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드릴 때 최소한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충 박수치면 되겠어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집회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늘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이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무슨 박수를 돌리면서 끝내요? 근데 그 영광의 박수가 너무 약해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할 거면 영광의 박수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충 하는 게 문제입니다. 대충 헌신하면 쓰기도 뭐하고 안 쓰다니 상처받을 것 같고 서로 어려워집니다. 대충 봉사를 했을 때 뒷수습은 정말 어려워요. 찬양팀 하기로 했으면 1년 반드시 채우시기 바랍니다. 3월달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은 안 가겠지만 누굴 채우냐 말이에요. 누굴 채우냐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항상 대충 헌금하는 사람들이 돈에 시험들죠. 확실하게 그 헌금하는 사람들은 시험들일 조차가 없어요. 자, 천국 대충 가지 않거든요. 확실하게 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확실하게 하십시다. 그러면 영광의 박수면 영광의 박수답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2000년도에 1월 달에 예수원단이라는 단체에서 3박 4일 동안에 이제 예배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오전 중에 이런 강의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들은 말에 의하면 1시간 찬양 시간 중에 20분 동안 갈채를 드렸대요. 400에서 500명 되는 청년들이 20분 동안 하나님께 계속 박수. 과연 20분 동안 박수 치면 어떻게 될까? 뭐 노가다에 가깝겠죠?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예배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게 기름 부음이구나. 이런 게 은혜구나. 왜 그 단체가 아직도 한국교회 내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든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분 동안 하나님께 열정적인 갈채를 들면서 찬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찬양 인도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어요. 여기 안 오는 건데 찬양의 방법이 다양하면 찬양의 인도의 방법도 다양한 거잖아요. 보통 30분 인도하지 않습니까? 20분 박수치고 10분 노래하면 되잖아요. 이거 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음악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은 버리세요. 그렇죠? 성경 말씀 뭐 하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얼마나 다양한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동시에 두 가지를 함께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열심히 갈채를 드리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합니다. 근데 저 혼자만 하면 분위기 정말 이상해집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지고 여러분들은 막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머지 강의는 심히 껄끄러워집니다. 몇 교회에서 몇 번 당해봤어요. 서로 어렵더라고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순한 실습은 아니고 내가 입으로 말했던 하나님을 큰 소리로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짱! 아빠 사랑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할 거 없으면 조이풀 노이즈라도 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대충 하다가 끝날 생각은 포기하시고 제가 그만하라는 사인을 줄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20분 동안 하지 않겠지만 제법 길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찬양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준비해 보시고.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찬양을 되시고 여호와니 시리시고 예 여호와니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 새 생명을 들어 높임 받으시옵소서. 모든 세대를 통치하소서. 예 다음 세대 가운데도 높임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주시옵소서. 영원히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주님을 갑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잘하시는군요. 우와, 이렇게 잘하는 걸 그동안 왜 안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내숭이었습니다. 빨리 정체를 밝히지 그랬습니까? 이게 어떻게 단순한 실습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죠? 한 가지를 더 적용합니다. 방금 외쳤던 하나님을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됩니다. 박수는 치지 마십시오. 박수 치면 안 들립니다. 아멘으로만 화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방금 외쳤던 하나님을 아멘 한 명씩 큰 소리로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외쳐보시고요.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정말? 와, 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언할 때 차서를 따라서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따라서 예언 좀 해라. 그만 절제 좀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너무 많은 분들이 선포하고 외치고 막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설교 좀 하십시다. 이러면 안 될까요? 우리 언제까지 구경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은 공연 아닌 공연을 해야 되고 예, 여러분 목사님들이 공연 준비하느라고 정말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공연을 해야 돼요? 성령님은 앞자리를 인도하고 강대상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 앞에 적극적으로 선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니까 예배가 갑자기 풍성해진 거예요. 흥분이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인도자가 혼자 외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한계가 많아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기 시작할 때 예배가 풍성해지고 우리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고 예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찬양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만 조용한 제2의 종교개혁이 아니겠는가.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큰 의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게 되었다. 그때서부터 이제 뭐, 이거 주여. 그래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이제 뭐 온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자, 그런데 여전히 예배만큼은 사제는 아니지만요. 교육자 중심으로 수백 년 동안 사실 흘러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가 구경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경꾼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찬양 예배는 지금처럼 성도들의 회중에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찬양을 온 성도가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조용한 제2의 종교개혁이 아니겠는가.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실제로 예배 때 한번 좀 조용해진 시간이 있다든지 이럴 때 한번 한 명씩 선포를 해보세요. 선포를. 혹시 떠오르는 성경 말씀 있으면 암송했던 거라든지 오늘 묵상했었던 말씀 떠오르는 거 있으면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도 들릴 수 있게 되어지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다 깊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의 두 번째는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성경 말씀 또 읽어주세요. 시작!
전 중고등부 때까지는 그 찬양할 때만 손을 들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또 어릴 때서부터 그 찬양할 때만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더라고요. 이게 손 드는 것에 대한 전용 찬양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 때나 손 들어도 돼요. 단지 말씀의 의자여 믿음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몇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 우리는 손을 들면 헌신하는 걸 자연스럽게 합니다.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고 하듯이 저희 교회에선 사도신경을 할 때 전 교인이 오른손을 들고 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니까 헌신의 의미가 좀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환영과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나를 환영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하여 두 손 들고 아빠! 하고 달려가면 아빠는 기꺼이 환영하고 축복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아빠 아버지여!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황하시겠습니까? 왜 이래? 꼭 이런 식으로 믿어야 돼? 너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 그랬잖아. 갑자기 무슨 학교 한다든 이상해졌구나.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당황해 하시지 않습니다. 옆 사람만 당황할 뿐입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손을 높인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8절을 언급을 해놨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시대요. 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품에 요러고 기대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겠죠. 아버지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오는 호흡도 느끼겠죠. 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라고 하는 건 그 친밀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영적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품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에 안정감이 있고 인생에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진정한 안식처가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안식처입니까? 아멘이 없네요. 예, 큰일 났네요. 정말 아니더라고요. 요즘 가정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 가정 자체가 문제고 한국의 크리스천 가정도 정말 문제입니다. 거의 80% 이상의 가정은 다 문제 있다라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요. 근데 혹시 나도 해당되다 하신 분들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가정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정에서 안정감을 못 누리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특히 청년들이요. 네. 내가 안정감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뭘 해도 당당하게 할 수 있고 실패를 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예 예배 때마다 난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을 향해서 나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뭘든지 할 수 있겠어요. 자, 세 번째, 국제적으로 항복을 의미하겠죠.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유대의 왕으로 있었을 때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뭘 선택하냐면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워요. 이 찬양대가 적군을 향해서 가는데 노래만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어디선가 복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군들을 다 쳐버립니다.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하리만큼 대승을 거둬요. 찬양을 통한 전쟁에서의 승리. 아주 위대한 장입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 좀 묵상하시고 좀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20장. 그러면 이 찬양대가 불렀었던 노래의 가사가 무엇일까? 그게 21절에 나오게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때 감사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두 손을 들어 경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적군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간 거예요. 이것은 적군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 그럴 때 하나님은 항복한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만났을 때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겠죠? 인생의 최고의 지혜 역시 하나님께 항복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역시 항복한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일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와, 아이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전 애를 낳으면 애가 아빠 뜻대로 할 줄 알았습니다. 안 합니다. 애들은 사악합니다.
웃기만 하고 아멘이 없는데 우리 애만 사악하다 이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우리 애만 사악합니다. 예. 자, 둘째 놈이 다섯 살인가 여섯 살 때 온 가족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뭘 물어보냐면 아가레나 시가레나가 뭐네요. 들어나봤나요? 아가레나 시가레나. 모르잖아요. 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만든 욕이래요.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집에서는 가장 심한 욕이 아가레나 시가레나예요. 근데 그 뜻을 아무도 몰라요. 대여섯 살짜리가 욕을 창조합니다. 그것도 목사 아들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애들이 그래요. 저에게 한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큰아들이 지금은 대학생인데 얘가 일곱 살 때 나름대로 밖에서 무슨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한 번은 엄마한테 두 손을 꼭 잡고 초롱초롱 눈을 뜨더니 엄마 샹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일곱 살이 그게 애입니다. 애. 자,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고등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요.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봉사, 자이언트홀에 계신 분들이요. 우리 뜻대로 됩니까? 정말 어떤 땐 성도들이 여리고 아닙니까? 성도가 여리고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왜 왔나? 도대체 우리가 이 찬양을 왜 해야 되는데 다 팔짱 끼고 있고 다들 인상 찍고 다 고음 불가요. 절대로 고음 안 해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대에서 항복하십시오. 최고의 예배자, 최고의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신학생 세 명이 찬양 인도에 관한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뭘 물어보냐면 찬양 인도의 비법을 가르쳐달래요. 그전 질문이 무협지 같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무협지처럼 했습니다. 찬양 인도의 비법은 찬양을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멋있죠?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 인도자가 아니었네요. 가장 앞장서서 가장 열정적으로 제사선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겐 찬양 인도자 없는 겁니다. 예배 인도자 없는 거예요. 지휘자 없는 겁니다. 반주자 없는 거예요. 내가 인도자다, 내가 팀원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부터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땀나는 겁니다. 그때 삑살이 납니다. 그렇죠? 자, 사람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사람의 인도를 안 받습니다. 원래 인간들이 그래요. 가끔 받는 척 해주신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위로만 될 뿐이에요. 인간들은 인간의 인도를 안 받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지가 뭔데 나를 인도해. 그렇죠? 특히 우리 어른들 청년이 인도할 때 뭐야 저런 애송이가 나를 인도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행히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때서 반응을 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비결을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경험해 간다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강의를 인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가면 돼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든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든지 그래야 스트레스가 없고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 인도하기 전에 때로는 설교하기 전에 긴장을 해요. 그것은 팀워크 안 맞아서 아니면 뭐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실력이 모자라서 대부분 그런 걸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뭔가를 준비를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대한 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완전히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만된 겁니까. 그럼 내가 긴장할 때 아, 난 교만되구나 바로 점검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교만에 관한 문제를 주께 잠시 해결하시고 무대에 있으면 정말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무대에서 긴장감을 안 갖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정말로 기름 부으면 놀랍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긴장해요. 내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가, 혹시 삑살이 나면 어떡하는가, 별별 생각 다 하니까 막상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 뭐 무협지나 고수들 얘기 들으면 자주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평상심을 가져라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게 사실 예배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내가 무릎을 꿇고 최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본 사람은 손이라도 들더라고요. 아무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회중이라 할지라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대에서 뛰면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 사람은 서서라도 박수라도 쳐요. 그게 어딥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거구나. 아마 8주 동안 계속 이 얘기 분명히 들을 겁니다. 계속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은 이제 worship leader라는 말을 잘 안 쓰고 leading worshipper라는 말을 쓰죠. leading worshipper 확 다르죠? 그러니까 worship을 leader, 우리가 어떻게 worship을 leader 할 수 있냐? leading 인도하는 worshipper 예배자일 뿐이다. 그렇죠? 개념이 훨씬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손을 드는 것과 그냥 손 드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자, 손 드는 것에 대한 적용은 다음 거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손 드는 게 많이 자연스러워졌으니까. 악기로에 관해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8주 동안에 또 한 번 하게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자, 몸으로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자, 몸으로의 첫 번째, 몸을 굽혀. 무릎을 꿇고 부복 완전히 엎드리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 몸을 굽혀라, 무릎을 꿇어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또 그 말도 인정하네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무릎 꿇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니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죠. 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처럼 의자에 앉아서 찬양할 때 나는 혼자 스스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이 가능하다. 몇 명이나 될까요? 잠시 손을 들었다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이해가 안 됐나요? 모두가 의자에 앉아서 찬양할 때 나는 혼자 스스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그래도 이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옆에 사람이 갑자기 무릎 꿇고 찬양한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요? 자기 혼자 예배드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되게 티내네? 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아주 이상한 미덕이 있는 거예요. 티내지 마라. 너무 앞자리 앉지 마라 티난다. 너무 뒷자리 앉지 마라 찍힌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 때 보면 중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건 적당히 문화예요. 적당히. 적당히 문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형제님들은 잘합니다. 어디서 온 거예요? 예, 군대에서 온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저는 군에 있지 않고 군대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거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방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거죠. 재밌었어요, 전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요. 저녁에 퇴근한 다음에 엄마 군대 다녀왔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 제가 볼 땐 군대 군 역할은 이제 방위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 갑자기 이상한 말 했네요. 뭐하다 그리 갔죠? 네. 자, 티내지 마라. 성경을 보면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는 게 느껴지죠? 침노를 당한다. 침노. 침략. 얼마나 적극적이면 침노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래서 이제 티낸다라는 말보다는 열정이 있다로 바꾸면 어떨까요? 아, 저 사람은 예배에 열정이 있구나. 물론 저 개인적으로 열정, 패션이란 말을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굉장히 감정적 폭발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몇 년 전에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 보셨죠?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열정, 패션은 죽음이네요. 고난이네요. 그래서 The Passion 아예 고유 명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예배 열정을 갖는다 예배드리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다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열정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예배 학교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찬양 사역자하고 교제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있었던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저녁 예배 때마다 찬양에 관한 설교를 10주간을 쭉 했대요. 그리고 거기 맞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경배에 관한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한창 기도회를 인도하다 조용하시대요. 보니까 부목사님이 강단의 바닥에 쫙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인도자가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타를 옆에다 내려놓고 같이 옆에 쫙 엎드리는 거예요. 아, 이번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기도회를 수습을 하더래요. 근데 이분도 조금 있다 보니까 조용하시더래요. 뭐 하시나 봤더니 자기 옆에 또 쫙 엎드리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세 명의 교육자가 강단의 바닥에 모두가 쫙 엎드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회를 누가 인도할까요? 성령님이 하겠죠. 그렇죠? 그때 성도들이 일어나서 구경하겠습니까? 야, 우리 교육자들 되게 웃겨, 땅꼬지 같아? 막 이러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자, 같은 하늘 아래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전 중고등부 때 많은 장로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의 의자에 앉으시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5분 이상 간절하게 기도하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때 참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근데 그러한 모습이 거기서뿐만 아니라 회중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강대상에 계신 하나님은 회중의 좌석에도 계신 분이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니 얼마든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열정과 함께 사실 겸손의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데 또 하나는 집중의 의미도 갖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알아요. 딱 무릎을 꿇으면 집중이 된다는 것. 그래서 노름하는 사람들도 밤 12시가 넘어가면 무릎을 꿇는대요. 그러면 상대편의 폐가 보인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은 구정 때 각자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따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자, 그게 뭐냐면 노름하는 사람들의 노름에 대한 열정이에요. 돈을 따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강하면 밤샘 무릎을 꿇을까.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그들보다 못한 거면 사실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만몬, 재물의 신을 예배하는 거고 얼마나 하찮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소한 그들보다는 예배 열정이 강하셔야죠. 그들보다 예배 열정이 강하지 못할 거라 한다면 전 찬양팀 그만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배학교 그만하십시오. 이거 해서 뭐 하려고요? 뭐 새로운 지식 하나 더 얻고 새로운 문화 더 접하고 그게 우리 하나님 원하실 거예요? 하지 마세요. 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이 추운 데서 이게 뭔 짓입니까? 그렇죠? 최소한 노름한사보다는 예배 열정이 강해야죠. 그렇죠? 중국에 갔을 때 정말 많은 불상이 있더라고요. 불상 앞에 사람들이 불공을 드려요. 뭐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월십이라는 말 썼어요. 월십. 불상에게 월십. 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월십 예배할지니라. 이 월십이라는 용어가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다시 결단했죠. 하나님, 월십이라는 용어는 아버지와 함께 쓰여질 때만이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다른 대상에 쓰여지면 도대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월십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날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나의 집착의 대상을 보면 됩니다. 사실 집착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이죠. 한국 부모님들 자녀에 대한 집착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제가 자녀를 집착하고 예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놨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자,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폐륜화가 많다 하더라도 한국의 자녀들처럼 또 효자 별로 없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행을 해야 되겠지만 집착 예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땐 그리스도인이 약간 모지러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예배의 대상은 무대가 아닌가, 강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만 어느 교회는요, 대표 기도에 당신 이름 한번 빠지나요? 난리를 핍니다. 나 무시했다고. 아, 행정상 미스가 생겨서 정말 죄송하지만 무시한 건 아닌데, 아, 왜 그러실까? 조금 마음이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주보에 내 이름이 앞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거 갖고 뭐라고 하실 때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느 봉사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막 실랑이가 벌어질 때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누굴 예배하러 오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께는 원체 크기 때문에 뭐 솔리스트에 관한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는요 솔리스트에 대한 쟁탈전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솔리스트 시키냐 이거야.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요. 그래서 당신은 솔리스트 시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달라지는 건 뭘까요? 어느 교회든지 건반 반자들의 알력이 세요. 내 아들, 내 딸 건반 잘한다는 거예요. 차량팀 계속 밀어놓습니다. 그럼 당신 아들, 딸 다 잘하면 나머지 아들, 딸들은 어떡하고 그러고. 도대체 무엇을 예배하는 건가? 왜 저 사람만 메인 반주 시켜주고 왜 나는 맨날 세칸인가? 맨날 스트링이나 깔아야 돼, 스트링이나. 스트링 깔다가 졸아요.
아니면 맨날 브라스 나오는데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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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도 메인 반주 좀 하고 싶다. 대부분 교회들의 알력이 그거예요. 왜 저 엔지니어는 자꾸 내 마이크 소리를 줄이는가? 좀 올려주지. 맨날 이거 갖고 신랑이 합니다. 그래서 지 마이크 올려주고 지 혼자 메인 반주 다 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과연 누구를 예배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저는 찬양팀의 정체성이 낮아도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찬양팀은 지도자입니다. 옛날에 말하는 것처럼 딴따라 당연히 아니고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도자 그룹 속에 찬양팀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정말로 찬양팀은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아끼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걸 놓치기 시작할 때 이상한 시험거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시대에 그랬어요. 정말로. 예언자들이었어요. 예언. 노래하는 사람은 더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선견자였어요.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라 전체의 방향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노래로 말했던 위대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악기를 통해서 악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치유가 임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냐 악기하는 것만 만족하고 노래하는 것만 만족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정체성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할 수만 있으면 찬양팀 하시려면 한 30년 하시면 좋겠어요. 얼마큼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가대도 30년 하는데 찬양팀은 뭐 한 5년 하다 끝내. 뭐 5년 하다가 뭐 물려줄 때가 돼. 뭘 물려줍니까? 나중에 25년 더 하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까지 20년 했거든요. 앞으로 20년 더 해봐야 60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년 또 하면 70세고 그럼 저 50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2, 30년 더 하실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은 3, 40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죠. 주로 앞자리 계신 분들 얘기해요. 뒷자리 말고. 그러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나 뭐 좀 마이크 안 잡았어도 나 그냥 뭐 회중 자리에 앉아서 뭐 5년 동안 섬겼어도 앞으로 25년 한대 뭐 5년 동안 회중에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25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단기적으로 뭔가를 해치우려고 그러고 뭔가 나를 드러내는 마음이 사실 있어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는가? 그건 사형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콜링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있으면 내려놓으십니다. 아멘. 적용하죠. 저도 무릎을 꿇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무릎을 꿇어보십시다. 도와주세요. 신발을 벗으면 무릎 꿇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전에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단순 실습이 아니겠죠? 내가 입으로 말했던 하나님, 큰 소리를 외쳤던 하나님, 노래했던 하나님, 갈채를 드렸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굴 예배합니까? 내가 이 학교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한 열정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 나의 봉사의 중심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다른 건 예배해봤는데, 다른 건 집착해봤는데 나를 더 괴롭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한 열정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또 어떤 분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품속을 향해서 나갑니다. 얼마나 안정감이 없는 인생인지 내가 아버지의 품속에서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뭘 해도 두렵고 뭘 해도 걱정이 되고 뭘 해도 힘들었는데 실패하면 금방 무너졌는데 내가 아버지의 품속에서 진짜 안정감을 누리고 싶습니다. 또 이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항복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무릎 꿇기도 하고 두 손 들기도 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허명으로도 합니다. 제껴와 우리 자녀 각자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또 예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합당치 않은 줄 알아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열정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의 품속 안에서 나갑니다. 진짜 안정감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합니다. 항복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간구가 됐든지 결단이 됐든지